알파 공약주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모두 투자 그룹의 김민재 팀장 연결합니다. 팀장님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네, 오늘의 알파 공약주로는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? 네, 오늘은 한국 F&B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. 아무래도 지금 뭐 계속 좀 긴축에 관련돼 있지만 좀 불안한 상황에서는 좀 추세적으로 좀 받쳐주는 종목이나 실적이 그래도 조금 기대할 수 있는 종목으로 가지고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일단 한국 F&B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뭐 여러 가지 테마들이 엮여 있고 섹터도 엮여 있지만 보통 이제 음식료 업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차라든지 이제 에이드 등의 베이스로 사용되는 과일 농축액이라든지 과일 채소의 착즙 주스라든지 아니면 뭐 커피, 뭐 콜드브루라든지 캡슐 커피 같은 이러한 상품을 이제 커피 프랜차이즈 쪽으로 납품을 하거나 아니면 개인 카페 쪽으로 납품을 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어쨌든 기술주라든지 이런 부분이 계속 긴축해서 좀 불안하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소비주 위주가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, 22년도에도 이제 거래처를 공격적으로 이제 확보를 하면서 실적이 지금 계속 좀 좋아질 거다라고 판단되는 기업입니다. 일단 주요 거래처 같은 경우가 뭐 이제 스타벅스라든지 이디야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지금 점포 증가세라든지 아니면 이제 딜리버리 시장까지 진입이 성장을 하면서 메뉴라는 차별화 같은 경우도 있고 이번 기존 이 브랜드 파워도 있기 때문에 경쟁은 분명히 심하지만 일단 뭐 양호한 외형 성장은 계속 가능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. 그리고 일단 인수에 따른 효과도 이 부분이 가장 큰 모멘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일단 2022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테일러 팜스 인수 효과가 톡톡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. 실적 견인의 실질적인 요인은 이 인수 효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원재료 이 프론이라든지 디버터 등 라인을 확보했다라는 게 굉장히 시장에서 좀 경쟁력을 좀 갖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이 단기적인 실적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좀 꾸준한 성장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요소이기도 합니다. 일단 수익선이 점점 개선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적도 간단하게 한번 잡아보면 일단 작년 21년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한 30% 정도 지금 38% 40% 정도 증가해서 매출액이 한 695억 원 정도 나왔고 영업이익 같은 게 한 68억 원, 뭐 전년 대비할 때는 100% 훨씬 넘게 한 170% 80% 가까이 증가한 수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정도 4분기 실적이 좀 연매출 이제 4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고 연매출까지 공개가 되면 이 정도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물론 기조 효과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반영된 부분은 있지만 2022년 같은 경우에는 이 기조 효과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실질적인 실적 성장이 가능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일단 942억 원 정도가 이제 매출액이 잡히지 않을까 뭐 말씀드렸던 695억 원보다 30% 정도 증가한 수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기준 한 70억에서 한 100억까지 넘어서면서 실적이 작년보다 올해 그리고 올해보다는 내년이 충분히 더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제 그럼 차트를 통해서 한번 최근의 추세도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. 일단 목표가 손절가부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목표가는 일단 4,700원 잡아드리고 손절가는 3,900원 좀 짧게 잡아드리겠습니다. 지금 긴축에 관련된 이슈라든지 뭐 명절도 있고 여러 가지 좀 FOMC도 있다 보니까 길게 가져가시는 것보다는 좀 짧게 잡고 진행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. 기존에 쭉 상승을 했을 때도 보면 이 박스권 상단으로 잡을 수 있는 구간대가 전 고점대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지금 올라가더라도 계속 밀려 내려오던 자리는 이미 돌파가 지금 성공을 해서 추세적으로 좀 올라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다음 종착지는 아무래도 지난번 고점이었었던 즉 증시가 빠지기 전에 횡보하면서 고점을 형성했었던 이 위치가 오랫동안 물려있다가 이제 드디어 내 매수가까지 오는 흐름에 따라서 매도 물량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목표가는 4,700원 정도 잡으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. 손절가는 조금 짧게 잡아서 여태까지 계속 돌파가 안 됐었던 이 자리, 지금 3,900원 선을 손절가로 잡고 대응하시면 지금 조금 수익 보기 쉽지 않고 좀 긴장되는 요 증시에서 어느 정도 수익은 챙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네, 오늘의 알파 공약주로는 한국 F&B 소개를 해주셨습니다. 오늘은 김민재 팀장과 함께했습니다. 팀장님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